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뵙습니다. 집에 가서 복습들 하셨나요, 혹시? 안 하셨죠? 아주 잘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냥 잘 듣고 가기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틀만 딱 이렇게 그림 그릴 때 전체적으로 여기다 뭐 그려야 되겠다, 뭐 그려야 되겠다, 요거만 우리 확보하는 겁니다. 나머지 뭐 회계 같은 경우는 붕괴가 80%거든요. 붕괴 그 열심히 하셔야 되죠. 그다음에 시설 같은 건 시설의 종류가 어떤 게 있나, 그다음에 어떤 구조가 있나, 이런 정도만 세부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 아마 안할 거예요, 그죠? 근데 민법은 뭐예요? 뭐가 있나만 아시면 돼요. 뭐가 어떻게 구성돼 있나. 예. 자, 오늘은 148페이지죠. 148페이지. 자, 우리 민법 총칙을 한번 다시 볼게요. 민법 전체 구성이 뒤에서 날 잡아당기네요. 자, 민법의 전체 구성이 총칙이 있죠. 총칙이 있고, 이건 이제 민법 전체의 요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총칙이. 그다음에 실제의 본문은 다 물권에 관한 물권. 그다음에 물건에 관한 물권, 사람에 대한 채권. 그다음에 가족법과 관련돼서 어떤 자들이 친족이고 그네들은 어떤 비율로 상속을 받는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이게 본문이고 사실은 이건 요약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총칙은 여기 있는 공통점을 뽑아놓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에 공통점이 결국은 뭐냐라고 하는 거야.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권리죠. 그러니까 총칙의 모든 내용은 권리에 관한 내용이다. 그리고 맨 앞에 세워놨잖아요, 총칙을. 그러니까 이거는 민사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고, 이 내부에 들어가 있는 권리들은 어떻게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통칙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갖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통칙이 있는데, 이 통칙은 민법 제1조하고 민법 제2조에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그러니까 민사에 관한 법들은 이런 것들이다라고 알려줬고, 이건 민사에 관한 법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선언하고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 권리들은 어떻게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기다가, 예,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해야 되고 권리는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권리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권리 행사에 직접 당사자가 될수 있는 자를 권리의 주체라고 했고요. 권리의 주체는 오직 하나밖에 없죠. 그죠? 예, 인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순서와 틀을 아시자고 이번에 한 거거든요. 권리 주체는 뭐밖에 없다고요? 인. 이제 복잡하게 들어가면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고, 자연인은 어떻게 권리 능력 갖고 법인은 어떻게 권리 능력 갖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기초가 되는 걸 물어보면 틀린단 말이에요. 뒤에 거에 너무 집중해 버리니까 쉬운 거. 그래서 전에 시험에 나와서 정답으로 들어간 게 있어요. 권리 주체는 오직 사람밖에 없다. 사람밖에 없다. 그럼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건 틀린 거잖아요. 그 인이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리 주체는 오직 뭐밖에 없다? 인. 근데 그 인이 자연인과 법인으로 이렇게 나누어졌죠. 하여튼 여기서부터 아셔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복잡한 거 이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잘 아셔야 된다. 그래서 기초적인 문제가 몇 문제 나와요? 16문제가 나와요. 아주 생기초적인 문제가 16문제가 나온다고. 40%. 그래서 과락이 몇 점이요? 40점인 거야. 과락을 했다는 얘기는 기초가 안돼 있다는 얘기예요. 완전 생기초가. 아시겠죠? 그다음에 권리의 객체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데, 권리의 객체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서 그 객체는 다 달라요.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 핵심이고, 그다음에 일정한 권리들도 있어요. 담보물권 같은 경우에는 지상권이나 또는 전세권 외에도 성립하고, 질권은 일반 채권 외에도 또 성립할 수 있어요. 물권인데. 근데 핵심은 뭐예요? 물건이거든, 물건.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해요. 그럼 급부의 핵심이 또 뭘까?
누군가 달라 그러면 뭘 달라 그래요? 돈. 돈만 달래? 빌려간 물건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돈도 물건이고 빌려간 것도 물건이잖아요. 나한테 제공해 주기로 한 용역을 제공해 달라고 할 수 있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도 핵심은 결국은 뭐예요? 물건이거든요. 돈은 물건이에요, 아니에요? 물건이에요, 돈. 동산이에요, 동산. 근데 특수동산이라고 해요.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하고 개념이 조금 다른 게 돈이에요. 돈 얘기 조금 할까요? 돈 좋아하시죠? 아, 돈 좋아하죠. 돈이 싫은데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죠. 아, 난 뭐 청정부고한 사람이야. 그거 거짓말이죠. 아, 돈 싫은데 여기 왜 앉아있어요?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죠. 아주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조건으로 조금이라도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서 여기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그러니까 돈이에요. 돈. 돈 동산이에요. 자, 내가 요건 돈이 아니죠. 이거 잠깐만 갖고 계세요. 그러고 갔다가 화장실 갔다가 손 씻고 와서 손 안 씻고만 안 주죠. 손 씻고 와서 주세요. 그럼 이거 줘야 돼, 이거. 맡겨놓은 거니까. 근데 돈은 내가 5만 원짜리 여기다 맡겨놨죠? 맡겨놓고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돌려주세요라고 하면 반드시 그걸 줄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만 원짜리 다섯 개 줘도 돼요. 5천 원짜리 10개 줘도 되고 천 원짜리 50장으로 줘도 되죠.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그죠? 예, 네, 그런다고. 돈이라는 건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런 건 이제 나중에 이제 본 수업 때 배우는 거고 돈도 결국은 뭐다? 물건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채권의 객체도 핵심 내용이 뭐예요? 물건인 거예요. 물건, 채권의 객체도. 그럼 친족, 상속 이거 왜 정해놨어요? 왜가? 그렇지, 상속 때문에 재산 승계 받는 것 때문에. 그럼 재산의 핵심이 뭐냐고요? 그렇지, 남에게 뭔가 용역을 제공받을 것도 승계받을 수 있지만 결국은 재산의 핵심, 가장 큰 게 뭐예요? 부동산, 동산 이런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중에서 돈도 예금이 있으면 예금도 내가 승계받아야 되고 이게 다 뭡니까? 물건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뭐죠? 결국은 물건이잖아요. 물건. 그래서 권리의 객체에 관해서는 물건을 규정하고 있고 우리 민법상 물건의 종류는 딱 두 개예요. 민법상 물건의 종류는 몇 개라고요? 두 개입니다. 뭐뭐요? 부동산, 동산. 부동산하고 동산. 그렇죠? 그 부동산과 동산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된 역할을 하면 뭐라고 부르고? 주물. 종된 역할을 하면 종물. 그렇죠? 이건 뭐 우리 지금 언어적인 어떤 습관 가지고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시계 가지고 설명했잖아요. 시계 가지고. 여기 지금 뭐가 보인다 그랬죠? 제 팔목에. 시계만 보입니까? 그렇죠. 됐잖아. 시계 줄도 보인다. 이제 그렇다는 얘기 머릿속에 주물이고 종물이다라고 하는 게 자리 잡았잖아요. 지난주 전에는, 지난 수업 전에는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죠. 이게 이제 교육의 효과고 배운 사람의 태도죠. 이런 게. 반지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팔목 얘기했는데. 아시겠죠? 반지 얘기하는 건 법학을 공부하기 전이고 팔목을 얘기했을 때는 팔목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요. 그래서 물건. 그다음에 권리 주체가 권리의 객체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권리의 변동이라고 부른다고요. 권리의 변동은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걸 권리의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갑하고 을이에요. 누가 높은 사람이라 그랬죠? 똑같다고 얘기를 했죠. 민사에서는요. 갑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동산이 있어요. 이걸 예하고 2억에 매매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날 이전해 주기로 했다고. 그럼 이날 매도인은 이걸 줘야 되죠. 그렇죠? 매수인은요. 2억을 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계약 체결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매매 계약 체결했다고 얘기했어요. 그 매매 계약 체결하면 이걸 줘야 된다고 얘기했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이걸 주는 거예요. 그런데 민법을 배우면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2억 원이라고 하는 돈은 2억 원이라고 하는 돈에 소유권을 얘한테 주는 거라고. 매매를 한 경우에. 그러면 똑같은 물건에 임대차라고 하는 계약을 했대요. 그래도 이거 주는 거잖아요. 이거 주는데 사용수익 처분권이 아니라 사용수익권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물은 같아도
목적은 다를 수 있다. 그렇죠? 목적물과 목적은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거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자, 똑같은 물건이잖아요. 계약의 내용이 매매였다. 그럼 뭘 주는 거라고요? 소유권. 계약의 내용이 임대차였다라고 하면 사용 수익권이잖아요. 사용대차였다 그러면 공짜로 쓰는 거잖아요. 사용 수익권을 주되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임이라고 하는 건 뭐죠? 대가가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뭘 주고받느냐라고 하는 거. 그럼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거 보세요. 갑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을 이제 누구에게 줬어요? 을에게. 그러면 갑의 권리가 소멸했잖아요. 갑의 소유권이 소멸했잖아요. 아, 여기서 좀 어려워져요? 갑이 자기 소유권을 을한테 줬다니까? 그래놓고 지가 가서 소유권 행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 소유권이 없으니까. 그럼 소유권이 있는 자가 행사해야 될거 아니냐고. 그럼 을은 소유권이 하나 생겼죠. 갑은 소유권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얘 입장에서 소유권이 발생했죠? 얘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소멸했잖아요. 그럼 권리가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는 걸 뭐라 그래? 변경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생, 변경, 소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변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 권리가 생물체일까요? 생물체 아니겠죠. 자기 스스로가 뭔가 자가 발전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원인을 제공해 줘야 된다고요. 그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느냐? 모든 권리의 변동의 원인, 발생, 변경, 소멸의 원인은 딱두 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예요. 그 하나가 법률 행위가 아니면,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행위가 아닌 원인이에요. 법률 행위가 아닌 원인이다. 그걸 우린 그냥 쉽게 줄여서 법률 규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는 법률행위가 아닌 원인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논문 같은 거 읽고 쓰고 그럴 때는 법률행위가 아닌 원인이라고 하지만, 우린 객관식 시험을 보는 거 아니에요. 지적 호기심 때문에 오셨어요? 60점 맞으려고 오셨어요? 지적 호기심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그럼 잘못 오신 거예요. 네, 60점 맞기 위해서는 요 정도까지 아시고 더 깊이 아실 필요가 없다는 거야. 법률 행위가 아닌 원인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이 되려면 그 내용은 법에 명시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법률 규정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법률 행위 뭐냐라고 하는 거야. 법률 행위를 뭐라고 바꿔서 부르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법률 행위라는 말은 어디에도 법률 용어로 정확히 들어가 있는 데는 없어요. 이건 독일 민법이 만들어내는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법률행위라고 하는 건이 법률행위를 규명하기 위해서 법률행위가 뭐다라고 하는 걸 밝히기 위해서 분류 방식이 13가지가 있어요. 13가지가 있는데 그 13가지 방식을 다 공부해야 돼요. 그 중에서 13가지가 다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나오는데 정답으로 들어가는 건 3개밖에 없어요. 3개. 그 3개는 제가 이제 알려드려요. 의사표시 수화 방향, 그 다음에 그 효과에 따라서, 그 다음에 형식에 따라서 이 3가지만 아시면 되거든요. 나머지를 몰라도 되느냐? 알아야 돼. 알아야 되는데 답은 여기서 나오니까 지문 5개 중에서 2개는 요 3개 중에 들어갔고 나머지 3개는 그 13개 중에서 들어갔다. 근데 답이 뭔지 모르겠다. 그럼 어디서 찾으란 얘기예요? 요 3개 중에서 찾으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그다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객관식 공부는 주관식 공부는 이걸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점수가 올라가잖아요. 가점이 0.5점씩 0.5점씩 올라가잖아요. 객관식 시험은 뭐예요? 이 중에서 필요한 게 뭐냐, 이것만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1번하고 4번, 5번은 선생이 13개 중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한 거고, 요거 2개는 중요하다고 강조, 막침 튀기면서 얘기했던 3개 중에서 하나다. 그럼 답을 고르는데, 떼구르르 굴리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되잖아요. 떼구르르 굴리면 확률 몇 프로예요? 이거 계산 빨리 안 되는 거야, 지금? 20%죠? 근데 요거 2개 중에 고르면? 50%잖아요. 아시겠죠? 예, 그래. 이렇게 되면 범위가 좀 줄어드는 거죠. 자, 좋아요. 그래서 이제 법률 행위는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법률 행위의 개념이 완전히 정립되기 전까지는 그냥 계약했다, 계약. 매매 계약했다, 임대차 계약했다. 이게 뭐죠? 법률 행위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매매 계약 했으니까 얘들 보세요. 매매 계약 했으니까 갑의 권리가 을에게, 을의 권리가 갑에게 이렇게 변경될 수 있었던 거죠. 이걸 통칭해서 변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법률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권리가 변동되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하지 않았는데도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권리가 발생하는 걸 한번 볼게요. 자, 특별히 법률 행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차를 세워놨는데 주차장에 정확히 잘 세워놨는데 어떤 사람이 운전 미숙으로 내차 옆구리 와서 받아버렸어요. 꽝하고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가서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어떤 분 멱살부터 잡는다는데 그거 저 문명 국가에서 일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멱살 잡는 거.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매일 체크하겠습니다. 수리비용 요구해야 됩니까? 수리비용만? 수리비용만 요구하실 겁니까? 차가 깨졌다가 수리가 되면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파손된 만큼 가치가 떨어지죠. 그럼 그걸 뭐라고 불러요? 손해라고 얘기하거든. 손해배상 청구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건 청구 안 하실 겁니까? 청구해야죠. 많이 해야 돼요? 조금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럼 내가 너한테 왜 돈을 줘야 되는데? 그럼 왜 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설명해야 될거 아니에요? 왜 줘야 되죠? 난왜 달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로 제3자에게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가하면 그걸 불법 행위라고 하고, 이 경우엔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법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뭐가 생긴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긴 거잖아요. 권리가.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요. 부동산을 겁나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재산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럼 그분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승계가 돼요? 네, 상속인들. 그렇죠? 상속인들에게 승계가 되죠. 내가 돈이 겁나게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은 부인. 왜 남자만 죽어? 그렇죠? 여자는 죽으면 안 되는 거요? 돈 많으면 평생 살아야 돼? 자, 어쨌든 간에 상속인들이에요. 왜 상속인들에게 승계가 돼요? 법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 사람의 권리는 법률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사망자의 권리는 소멸해요. 왜? 법에 정해져 있다니까. 사망자, 권리 능력이 없는 자는 모든 행위가 다 무효가 되죠. 행위도 할수 없지만 그 권리는 다 소멸해버리는 거라고. 왜 소멸하는 거라고요? 예. 네. 법에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권리는 발생, 변경, 소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법률 행위가 중요할까? 법률 규정이 중요할까요? 법률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 이거 자체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고, 법률 행위를 하려면 자, 여기서 갑이 을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실래요?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얼만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2억 원입니다. 그랬더니 2억 원 좋습니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가야 계약, 즉 법률 행위가 하나 성립하겠죠. 그렇죠? 여기서 사실래요? 얼만데요? 2억 원입니다.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의사표시거든요. 자신의 생각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걸 의사표시라고 얘기를 하죠. 의사라고 하는 단어와 표시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결합이 된 거예요. 의사표시 방식은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하지만 법률 규정에 정해져 있는 권리 변동의 원인은 단순하게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건 법전, 몰라도 법전 펼쳐보면 돼요. 근데 여기는 의사표시 내용이나 의사표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해석하고 공부할 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이 되면 이거 갖고 재판하는 경우 많지 않아요. 뭐 때문에 재판하는 게? 이것 때문에.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었어. 그렇죠? 어? 네가 왜 나한테 그런 행위를 했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죠. 너왜 나한테 그런 얘기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지만 내가 왜 너한테 당해야 돼?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용이 같아야 달라요.
같은 내용이잖아. 네가 나한테 왜 그런 행위를 했어? 그럼 내가 당했다는 얘기잖아요. 왜 내가 너한테 당해야 돼? 이것도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 시험장에 앉으면 이게 달라 보인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해석할 것도 많고 그래서 핵심이 여기인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 법률행위 할 때 그런 법률행위 분류 방식, 그래서 법률행위 분류 방식 굉장히 많아요. 13개 중에서 3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분류 방식. 그래. 그 분류 방식 공부하고 나면 그럼 법률행위가 되려면 법률행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립해야 되겠죠. 법률행위가 성립해야 되고 법률행위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법률행위 어려우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제가 법률행위 그럼 무조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해요? 계약. 그래. 그럼 계약하려면 계약이 성립하고 계약의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계약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아까 법률행위 할 때 얘가 얘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실래요? 그랬더니 얘가 얼마요? 예, 2억입니다. 그러면 살게요. 사실래요? 라고 하는 청약과 살게요? 라고 하는 승낙.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걸 청약과 승낙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사실래요? 라고 하는 건 의사표시라고 얘기했죠. 팔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 그걸 이제 청약의 의사표시다. 살래요? 라고 하는 그 의사표시는 승낙의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그 앞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그냥 입 다물고 삐져갖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럼 뭐가 이루어집니까? 참다 참다 승질나면 눈 찔르겠죠? 이런 일밖에 안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법률행위를 독일에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하나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권리변동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지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동적으로 알게 돼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자동적으로 알게 되니까 그다지 신경 쓰지 마시고 단지 이것만 아시면 돼. 권리변동의 뭐다? 원인이다. 권리변동의 뭐요? 원인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화살표처럼 이렇게. 이거 화살표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법률 행위를 하나, 아하,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법률 요건의 종류가 두 가지예요. 법률 행위하고 행위와 법률 규정이다. 이렇게 해서 법률 규정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이걸 권리변동의 뭐라고 불러요? 원인이라고 불러요. 권리변동의 원인. 자, 여기서 볼게요. 권리변동의 원인은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다. 이게 권리변동의 원인이라고 그랬고 얘네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법률 요건이라고 불렀다고. 이 어려운 말 나왔죠? 이건 누가 불렀을까?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학자들이 이렇게 정했어요. 왜 이렇게 정했는지 제가 참석 안 해서 몰라. 왜 이렇게 정했는지. 그냥 나도 30년 전서부터 외웠어요. 사실은 40년 됐는데 그죠? 외웠습니다. 30년 전서부터 계속해서 외웠어요. 아, 저걸 법률 요건이라고 한다. 이건 이제 용어 정의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럼 이 법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의사표시라고 하는 건 법률 행위의 구성 요소죠. 세부적인 요소잖아요. 그래서 권리변동의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 이 원인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적인 구성 요소들 있죠. 구성 요소들 얘들을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법률 사실도 법률 행위를 구성하고 있는 법률 사실은 세부적인 구성 요소는 의사표시인데 그럼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이 되려면 세부적인 구성 요소는 의사표시가 필요 없겠죠. 의사표시가 필요 없고 기타 여러 가지 사실이 법률 규정에 부합이 되면 그때는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권리의 변동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이 권리 변동의 현상은 결국은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요소가 원인을 창출해내면 그에 따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게 권리 변동이잖아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법률 효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법률 효과. 자, 이 용어는 법률 사실에 의해서 법률 요건이 갖춰지면 일정한 법률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 효과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즉 권리의 변동으로 나타난다. 머리 아프잖아, 그죠? 갑자기 여러 개가 등장하니까.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핵심은 이거예요. 이거. 이걸 법률 요건이라고 얘기한다. 가끔가다 갑과 을이 뭐 어떤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갑과 을이 일정한 법률 요건을 갖춘 갑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일정한 법률 요건을 갖춘 갑이다. 그럼 갑은 법률 행위를 통한 계약의 당사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타 불법 행위나 아니면 상속에 의해서 일정한 권리를 취득할 원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법률 행위를 통해서 권리를 취득할 원인을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원인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법률 요건을 갖췄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이제 점유 쪽에 가면, 점유권 쪽에 가면 법률 요건도 없이 그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법률 요건도 없이 그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물건을 점유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럼 그건 이제 뭐 자주점이냐 타주점이냐 뭐 자주가 타주로 바뀐다. 그건 나중에 공부하고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건 법률 요건도 없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보시자고요. 법률 요건도 없이 그러면 그 사람은 법률 행위도 하지 않았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할 요건도 즉 원인도 갖추지 않은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잘 알면서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대요. 그럼 이건 뭐예요?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소유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소유의 의사가 있었다라고 보려면 내가 샀대든지 이걸 산 건 아니야. 저걸 샀는데 나는 착각을 해서 이걸 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했어야 되는 거야? 매매 계약이라도 하고 그다음에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으면 분명히 나는 매매 계약을 통해서 내가 샀다라고 착각을 했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아예 매매 계약도 없었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물건이라 남긴 물건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도 없었다고. 아버지도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근데 이걸 내 거다라고 내가 점유하고 있었으면 이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건 없다고 보는 거야. 거기로 가니까 조금 복잡해지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거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 나중에 물권 쪽에 가서 점유권 얘기할 때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건 권리 변동의 원인을 통칭해서 뭐라고 부른다? 법률 요건이다. 그럼 법률 요건도 없이 무슨 짓을 했다? 그러면 걔는 계약도 안 했고 또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다른 권리도 없는데 뭔가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지 우리 보통 저런 도둑놈 아니야? 사기꾼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때 앞으로는 우리 이제 배운 사람답게 저거 법률 요건도 없는 자 아니야? 그러니까 언어 수준이 그 사람의 레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재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하면 저게 무슨 소리야 이씨. 재수는 굉장히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요. 재수 없는 놈이 그러면 안 되겠다. 그죠? 재수 없으면 소장님 잘 못해요. 재수가 좀 있어야지. 어쨌든 이건 좀 이렇게 아셔야 되는가요? 요거만, 요거만. 자, 다시 이쪽으로 올게요. 뭐 안 적지 마세요. 집에 가서 적어도 잘 몰라요. 법률 요건 몇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있어요. 뭐 이제 TQ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통박 지수. 두 가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뭐고요? 하나는 자, 법률 행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죠? 의사 표시. 법률 행위가 아닌 원인을 법률 규정이라고 했는데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될 땐 의사 표시가 필요 없고 기타 사실들. 사망했다? 사망했으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상속이 된다. 불법 행위했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뭐가 된다?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긴다. 뭐 사무관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무관리. 사무관리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무관리. 업무 도와주는 거? 업무 관리하는 거? 그 개념이 비슷한데 민법에서 얘기하는 사무관리는 내부적인 어떤 결합관계 없이 그러니까 고용이라든지 위임이라든지 도급이라든지 이런 결합관계, 법적인 결합관계 하나도 없이 누군가가 내 일을 해줬어요. 그래서 나한테 이익이 생겼다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 사람은 지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지 일이 아니라 결국은 내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이익이 생겨요. 나한테 이익이 생기면 내가 그 이익받은 범위 내에서 그 사람에게
보수를 준다든지 비용을 지출해 줘야 되는 거야. 이익받은 범위 내에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사무관리라고 부르는 거야. 사무관리. 왜 줘야 되죠? 이익을 받았으니까 이익 받았다고 무조건 주나요? 네, 법에 주라고 돼 있다니까. 자, 개념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익을 받았으니까가 아니라 이익 받으면 무조건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왜? 법에 주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이건 한국에만 있어요. 미국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설명할 때 맨날 그래요. 옛날에 저 충청도 지역에 어떤 그 시골에 교회에 외국인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젊은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오셨는데 여기 화장실이 퍼세식이야. 그 욕실이 없는 거야. 욕탕이 퍼세식. 뭐 퍼세식 화장실 아세요? 알아요? 모른다 그래야 돼. 나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항상 그래. 그래야 연계로 취급받는다고 했겠죠. 뭐 물어보면 항상 모르는 거야 우리는. 아, 그런 게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세요? 자, 이렇게 이게 목욕탕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대중목욕탕에 늘 가시는 거야. 이분이 늘 가셔서 운동도 열심히 해. 살찔까 봐 막 되게 운동 열심히 해요. 그날 이제 거울을 보고 거울 앞에서 운동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그치 맞죠? 거울 보면 이렇게 해서 열심히 보고 있는데 여기 이제 땜이시는 분 있죠. 일명 새신사. 여기 매일 오시니까 아는 척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는 척 그냥 했는데 이분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시우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게 뭐예요? 오셨냐는 뜻인가요? 예, 그래 그들 사투리로 와시우 그랬더니 이분이 슉 쳐다보더니 응? 밀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모셔다가 누워놓고 밀었겠죠? 그랬잖아요. 아직도 감이 안 오면 내 책임 아니요. 그랬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 외국인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이분이 뭐라고 물어봤어? 뭐 보고 계시냐고 물어본 거죠. 얘 사람, 이 사람이 들을 때는 이게 이제 또 커뮤니케이션 이론 얘기할 때 언어적인 어떤 습관 차이로 인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어쨌든 간에 밀어드렸잖아요. 에? 실제로 날 밀어달라고 했어 안 했어?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내부적인 계약 없었다고. 없었는데 이분의 용역으로 인해서 이분이 이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거든. 그럼 민값 드려야 돼 말아야 돼?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줘야죠. 왜? 사무관리. 그걸 사무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 그럴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는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여기는 한국이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속지주의라고 하는 거야. 지금 일어난 사건이 일어난 이 행위가 어디서? 미국에서 일어났어? 한국에서 일어났어요? 한국에서 일어났으니까 한국법이 적용돼야 되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속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속지주의 원칙상 민값 드려야 되죠. 그렇죠?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사무관리. 왜 줘야 된다고? 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지금 이런 개념이 자꾸만 생기셔야 된단 말이에요. 밀었으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밀었는데 뭘. 그러니까 법에 정해져 있어. 그런 경우에 뭐라고 명칭하면서? 사무관리라고 명칭하면서 비용이나 또는 뭐죠? 보수 지급하도록 돼 있다고. 아시겠죠? 이래.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걸 다 합해서 뭐라 그래? 법률 요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책으로 잠깐 가보세요. 책으로 가면 149페이지에 권리 변동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하고 권리 변동의 원인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 있죠.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밑에 보니까 표 하나 있네. 표. 149페이지입니다. 표 보이시나요? 어이, 어쩜 이렇게 똑같아 이거하고. 그렇죠? 완전히 똑같죠? 네, 그래. 이 표는 제가 만들었어요. 네, 대한민국에서 이 표 가지고 설명하는 선생은 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 끌어다 쓰면 제대로 걸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요. 뭐 저한테 이렇게 수업 들어가지고 강의하겠다고 하신 분들은 제가 나한테 배웠으니까 그럼 너는 써도 좋다라고 해서 젊은 선생님들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전부 이제 써도 나한테 손해배상 안 한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해라고 했으니까. 그분들 제외하고 나머지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저좀 이렇게 똑같냐, 그죠? 그 밑에 보니까 법률 요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양쪽 가로 2번에. 그 옆에다 하나만 써놓으세요. 권리 변동의 원인이다.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해당 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거기 양쪽 가로 2번 보이시죠? 예, 거기에 법률 요건이라고 돼 있잖아요. 옆에다가 권리 변동의 원인. 요번 시간엔 이것만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권리 변동의 원인 몇 개요? 두 개. 걔를 합해서 뭐라고 불러요? 법률 요건이다. 아시겠죠?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다. 넘겨보세요. 그럼 이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건 일단은 성립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성립했으면 어떻게 돼요? 효력이 발생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법률 행위의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성립하고 난 다음에는 성립하고 끝났다.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성립했으면 그 내용대로 뭐 해야 됩니까? 효력이 발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립요건과 효력 발생 요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지난번에 배운 거 복습해 볼게요.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언제 쓰는 거라 그랬죠? 일반적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라 그랬어요? 모든 관계에 다 적용되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럼 일반적 성립 요건이라는 얘기는 모든 법률 행위에 다 필요한 요건이다 그런 얘기겠죠. 어떠한 법률 행위든지 꼭 있어야 되는 요건을 일반적 성립 요건이다. 그럼 배웠는데 이거 법률 행위 모든 법률 행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요건이 뭐라고 저기서 배웠어요? 의사 표시. 의사표시. 아시겠죠? 예,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이 의사표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그렇잖아요. 이거 사실래요? 예, 그래요. 살게요. 이런 것들이 의사표시라고 얘기했죠?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래? 당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표시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당사자가. 그래요. 이 당사자는 인이겠죠, 인. 인 중에 법인, 자연인 다 의사표시할 수 있는데 법인을 대신해서 의사표시하는 게또 자연인이에요. 결국은 의사표시는 사람만 해요. 의사표시는 의사결정에서 표시는 사람만 해요. 법인을 위해서도 대표기관인 사장님들 있잖아요. 이사들이 나가갖고 법인을 대신해서 의사표시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사람만 하는 거고 의사표시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거야. 의사표시의 내용이. 여기로 모아볼게요. 갑이 을에게 이거 사실래요? 2억에? 그랬더니 얘가 사겠습니다. 2억에 그랬죠. 의사표시 했잖아요. 뭐라고? 매매하자고. 이렇게 또 비약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매매하겠다고. 그럼 의사표시의 내용이 매매였잖아요. 그럼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뭘 주고받자? 소유권. 소유권. 자, 빌려 쓰실래요? 그럴게요. 무슨 계약이요? 임대차 계약이요. 목적물은 결국은 똑같잖아. 근데 이번에는 뭘 하자? 소유권을 취득하겠다가 아니라 사용 수익권만 취득하겠다. 그러니까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행위하고 있는 목적이 달라지죠. 뭐 취득을 목적으로 했냐? 2억. 얘는 사용 수익 처분권. 임대차 했으면 매월 차임, 그다음에 얘는 사용 수익권만 취득을 목적으로 했잖아요. 의사표시 내용이 같았을까, 달랐을까? 사실래요? 라고 했으면 무슨 계약? 매매 계약. 쓰다가 돌려주실래요? 라고 했으면 임대차 계약이잖아요. 결국은 의사표시의 내용은 이 법률행위를 하게 된 목적이 되는 거예요. 매매의 목적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라고요? 소유권 취득이요. 임대차의 목적은 사용권 취득이고.
그렇잖아요. 의사표시 내용이 같았을까 달랐을까? 달랐겠죠. 아니 사실래요. 쓰다 돌려주실래요. 그랬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한 자를 당사자라고 하고 의사표시의 내용을 그 법률행위에 뭐라고 불러요? 목적이라고 부른다고. 임대차나 매매나 전부 저 토지를 대상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과 목적물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에? 다른 거죠. 목적과 목적물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저 토지 하나 가지고도 매매, 임대차, 사용대차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이게 모든 법률행위에 다 필요한 요건이다라고 해서 일반적 성립 요건이다라고 얘기해. 결국은 뭐 때문에? 이거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의사표시는 사람만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개는 의사표시 합니까? 개는? 이건 제가 무슨 뭐 개를 비하하거나 이르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의사표시라고 하는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시고요. 개가 의사표시 합니까? 안 합니까? 아주 간단한 의사표시 해야 하네요. 안 해. 의사표시는 사람만 한다고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본능에 의해서 똥말이 없다, 오줌말이 없다 이거 하는 거 뭐야? 끙끙끙끙 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조금 아까 좀 더 크게 뭐라고요? 개 소리. 원래 개가 내는 소리를 줄여서 한 얘기예요. 그런 거지 그걸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때 어떤 분이 아니 그러면 나갔다 들어오니까 막 반갑다고 막 덤벼들고 이러는 건 뭐라고 해야 돼요? 라고 하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요? 더요. 더 크게. 예, 그렇게 얘기한다고. 내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의사표시라고 안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지나가다 보면은 괜히 특별한 일 없이 추근덕대고 막 이런 사람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한 번도 안 써본 말이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누군가에게 개수작 한 번도 안 당해봤어요? 당해봤죠? 그런 거지 뭐. 안 당해봤다고 얘기하려면 자존심 좀 상하고. 그런 거거든 이게.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거야 사람이. 그리고 의사표시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에. 하는 당사자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걸 의사표시라고. 이건 무조건 한 덩어리예요. 개별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거야.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얘기는 의사표시가 그냥 개가 소리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얘기는 당사자가 일정한 목적을 바깥으로 표출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 하나라도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면 의사표시 아니요. 당사자가 없으면 의사표시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요. 의사표시 없으면 다 없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한테 이제 트릭이 하나 생긴다고. 머릿속에 이거 하나라도 없으면 다 없는 거라고 얘기했죠. 하나라도 없으면 다 없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당사자는 사람만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목적과 목적물 다른 거죠. 그럼 목적물이 없는 법률 행위는 성립할 수 있어요. 목적물이 없어도 목적만 있으면 되거든요. 자, 목적물이 없는 법률행위가 뭐냐면 고용계약이요. 고용계약. 용역 제공이잖아, 목적이. 누가? 사람이. 사람이 물건이요? 사람 물건입니까? 아닙니까? 사람 물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물은 아니잖아. 목적물은 아니죠. 사람 물건 아니잖아요. 당사자가 고급 기술 용역을 제공받을 목적으로 일하겠소? 보수 주겠소라고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러면 당사자 있고 목적 있고 의사표시는 있지만 목적물은 없죠? 목적물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목적과 목적물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목적물은 없어도 법률행위는 성립해서 효력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목적이 없으면 법률행위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목적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헛소리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잠꼬대 있잖아요. 잠꼬대.
참고대 막 이거 할 때마다 우리 선배 생각나는데 우리 선배가 그 형수가 3살이 많으셔요. 근데 우리 나이 때 3살이 많은 형수하고 결혼하는 거 굉장히 파격적이었었어요. 저희 때만 해도 제가 30살은 넘었거든 지금. 근데 하여튼 굉장히 파격적이었었어요. 근데 이 형수님이 형님을 젊으니까 그리고 또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잘생겨갖고 허요멀건 해가지고요. 생활 능력은 별로 없는데 하여튼 외모만 좀 있으면 좀 걸들이 좀 따르는 편이야 젊을 때는. 그러니까 형수님이 늘 불안해했나 봐요. 근데 자는데 막 깨우더라는 거야. 막 깨워. 그래서 왜? 그랬더니 왜 자면서 무슨 여자 이름을 그렇게 부르냐고. 자는데.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 이름 불렀는데? 그랬더니 누구라고 얘기하더래. 그거 우리 엄마잖아. 그러고 잤대죠. 그러니까 시어머니 이름도 잊어버린 거죠. 질투에 막 이렇게 막 그냥 질투에 이렇게 막 쌓이다 보니까 질투심에 눈이 모든 판단 능력이 다 가려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은 특별한 목적 없이 잠꼬대 같은 경우는 의사표시일까요, 아닐까요? 당사자가 뭐라고 얘기는 했지만 특별한 목적 없이 떠드는 것들이잖아요. 이건 의사표시 아닌가요? 아시겠죠? 하나라도 없으면 다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일반적 성립요건뿐만 아니라 뭐도 있냐면 특별 성립요건도 있어요. 특별 성립요건은 일반적 성립요건 갖추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이에요. 요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자기 재산을 자식들에게 이렇게 좀 다르게 분배할 목적으로 자기가 유언을 합니다. 유언의 의사표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유언할 때 TV 이렇게 뭐야 휴대폰 같은 거 아니면은 뭐저 이렇게 캠코더 같은 거 켜놓고 앱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 유언이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유언을 성립하려면 다섯 가지 형식 중에 한 가지 갖춰야 돼요. 공정 증서, 구수 증서, 자필 증서, 비밀 증서, 녹취 증서 중에 한 가지 형식을 갖춰야 돼요. 이 형식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거는 유언으로서 성립하지 않는 거야. 유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당사자가 목적을 가지고 의사표시까지는 했지만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 그럼 이건 뭐죠? 성립하지 않은 거라고. 불성립이야. 유언이 아직 없었던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요거. 일반적 성립요건도 갖췄지만 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결국은 모든 법률행위가 그런 건 아니야. 특별한 행위들만 그래요. 매매 같은 경우는 이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혼인 한번 보자고요. 혼인.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은 목적, 즉 가족이 되기 위해서 결혼해 주세요라고 남자가 여자한테 얘기했다고. 여자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여자분이. 여자분이 샤댁을 팍 때려버린다고. 왜? 왜 인제 얘기하냐고. 그렇죠? 그러고 포포를 해버렸어. 아주 터프하게 포포를 한 5분 정도 했어요. 그럼 혼인 된 거예요? 안된 거예요? 포포까지 했는데 아직 혼인이 아니요? 아니 보세요. 당사자가 부부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뭐까지 했다고 포포까지 했다고. 나중에 나한테 와서 포포 뭐냐고 물어보지 마시고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런데 왜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죠? 그렇지. 특별 성립요건이 더 필요한 거예요. 거기는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신고. 아니면 사실혼 같으면 뭐라도 해야 되는 거야? 동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공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혼인신고가 됐으면 그냥 법률혼인이 성립하는 거고 혼인신고는 안 됐어도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려면 가정 공동생활, 경제 공동체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성립했으면 성립한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추가적으로 효력이 발생해 줘야 되겠죠? 그럼 효력 발생 요건도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이 있고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이 있는데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당사자는 능력자이어야 한다. 자, 이 능력은 우리 배웠거든요. 뭐가 있어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권리 능력이나 의사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무조건 무효예요. 그런데 행위 능력이 부족한 자를 제한 능력자라고 하죠. 제한 능력자가 한 행위는 유효지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이건 배운 거고요. 그럼 이 목적은, 법률 행위의 목적은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확정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법률 행위 당시에는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나중에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만 만들어져 있으면 그 법률 행위는 효력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아파트 매매해 봅시다. 아파트가 없는데 매매할 수 있어요? 없는 아파트 매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분양계약. 그 아파트 매매계약이잖아. 말이 분양이지. 분양계약 할 때 아파트 있어요? 없어요? 뭐만 보고 우리 계약하는 거야? 한국말로 모델하우스. 그렇죠? 모델하우스 보고 그냥 계약하는 거잖아. 거기 보고 들어가 보면 거기 있는 건 또 최고로 좋은 거 다 갖다 집어넣었잖아요. 그거 보고 계약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목적물은 없어요. 또 목적도 확정되어 있지 않은 거야. 몇 동 몇 호요? 그것도 아직 모르잖아요. 나중에 동호수 추첨해봐야 되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보면은 확정할 수 있는 기준 절차 방법들이 쫙 정해져 있죠. 지금 당장 확정되어 있으면 지금 있는 현물 아파트 사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지금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나중에 확정할 수 있는 기준 방법 절차만 갖춰져 있으면 그 법률 행위는 유효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내가 권리 확정하면 되는 거예요. 몇 동 몇 호 뭐 이런 게 해서 추첨해갖고 당첨되면 그게 이제 내 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지면 거기에 소유권이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확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정할 수 있으면 돼야 되고요. 이행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행이 가능해야 된다. 그럼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도 있으니까 이행이 가능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겠죠. 그럼 가능이다, 불능이다 라고 하는 건 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론적인 근거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가능이다, 불능이다 라고 하는 건 사회 통념에 따라서 따진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이 반지 있죠, 이 반지. 이 반지는 제가 수시로 이 손, 이 손에다 이렇게 갈아 끼워요. 왜? 왜 그럴까요? 이게 반지 자국 너무 오래 남아있으면 우리 또 빼야 될 때가 가끔 있잖아요. 네? 아파서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이 반지를 빼면 사랑이 식는다라고 하는 기원이 어디서 생긴 줄 아세요? 잘 모르세요? 반지를 빼면 사랑이 식는다. 김중배 아니야. 더 멀어. 셰익스피어 있잖아요. 셰익스피어에 보면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죠. 거기에 보면 나와요. 거기에 보면 그 이제 등장인물 중에서 그 안토니오 친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제 아주 부자 여자하고 결혼하면서 그 여자가 반지를 줘요. 반지를 주면서 줬는데 그 남자가 맹세를 하는 거야. 죽기 전에는 빼지 않겠다. 근데 이제 안토니오를 위해서 한번 빼주죠. 그런 거 있는 거기서부터 비롯된 거야. 이게요. 별 의미 없는 거예요. 외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근데 이 반지를 제가 집사람이 해주면서 빼면 죽는다. 그래서 안 빼요. 이쪽에 끼었다, 이쪽에 끼었다 그러지. 빼진 않아요. 근데 촐싹거리고 배구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갈아 끼다가 퐁 떨어뜨려 떼는 거야. 강바닥에서. 하안강에서 떨어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집에 가면 죽겠죠? 그럼 이 반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안강에 빠뜨린 이 반지 찾는 계약. 이거 이행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왜 불가능해요?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한강 조금 상류에다가 댐 건설하고 하루 쪽에 댐 건설하고 양수기 갖다 물 다 퍼. 그리고 금속 탐지기 200만 대 동원해서 한 20년 찾으면 이거 찾겠죠? 이거지고 물 못 찾아. 30년 만에 화성 개도 잡히는데. 그렇죠? 이거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왜 웃기죠 지금? 무슨 그런 짓을 해.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 관념상 이건 가능한 일이 아닌 거야.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건 불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능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 통념상 봐서 이행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된다고? 적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법의 반대가 뭐예요? 에? 위법이에요. 위법. 위법. 위법 행위가
불법행위하고 채무불이행이에요. 두 가지가 위법행위예요. 그래서 위법이에요, 위법. 그러니까 위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법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파트 매매 계약은 적법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필로폰 매매 계약이요. 적법합니까? 불법이죠. 필로폰 같은 경우는 불법이잖아요. 그런 거 매매 계약은 효력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효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 적법이다, 위법이다라고 하는 건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법에는 위법하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불법 행위도 아니야, 법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런데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일들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사회적 행위 내지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법해야 되기도 하지만 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타당성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된 건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데 판례도 한 3만 개 돼요. 다 공부해야 돼. 싹 다.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이 사회적 타당성은 정상적인 지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건 그냥 읽으면 알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이 행위가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공무원에게 어떤 청탁을 했어요. 근데 공무원이 정해진 업무가 아닌데 지 업무 외의 업무를 했다고. 나한테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그래서 내가 대가를 얼마 주기로 약속했다고.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청탁 내지는 뇌물이죠. 돈 주는 행위가 뇌물이잖아요.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반사회적 행위예요. 이런 것들이. 자, 노름하는데 도박장에서 돈을 좀 빌렸네요. 그 돈 갚아요, 안 갚아요? 반드시 갚아야 됩니까? 노름빚은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어디서 근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노름빚은 안 갚는다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행위가 사회적 타당성, 반사회적 행위로 보는 거예요. 첩 계약 아시죠? 첩. 첩이 뭐예요? 첩. 요즘에 첩이 있나요? 요즘에 첩 없어요. 실제 첩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빈약할 때 그때 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제 나이 동기들도 대충 그런데 그때는 여성들이 25, 26, 27까지 시집을 못 가면 하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쟤 왜 시집 못 가? 막 이럴 때야. 그리고 30살 넘어가고 35살 이렇게 되면 사회에서 경제활동도 많이 좀 불편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럼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그 다음에 남동생들도 다 가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분이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생활 능력이 막연해. 그러면 돈 있는 남자한테 이렇게 붙어서 산다 하는 의미의 첩이었다고. 근데 요즘은 그래, 안 그래요? 요즘 그런 거 없어요. 요즘 그런 거 없는데 통상적으로 요즘은 뭐라고 불러요? 처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부부관계, 부부생활을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첩계약이라고 해요. 용어 자체가. 처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부부와 같은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걸 요즘에 또 불륜 뭐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럼 불륜의 상대방을 요즘 뭐라고 불러요? 첩이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불러요? 에? 뭐라고 부른다고요? 내연녀? 내연녀는 조금 좀 법률적인 용어고요. 예, 사회적으로 쓰는 말이. 시컨드는 그것도 여성의 지위가 조금 낮을 때예요. 그것도 한 15년에서 20년 된 얘기야. 더 세컨드. 요즘엔 애인. 요즘에 애인이라고 하잖아요. 한 글자로 뭐라 그래? N. 많은 거 가르친다. 그렇죠. 그만큼 여성의 지위가 높아졌는데 그래도 그걸 다 뭐라고 불러요? 그냥 법률 용어로는 첩이라고 부른다고. 근데 첩 계약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없어요, 어디에도. 근데 첩 생활하면 그 행위는 첩 계약은 그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무효죠. 왜?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행위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첩 계약이 왜 무효인지, 뇌물 공유 계약이 왜 무효인지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첩계약이 무효인지, 뇌물공유계약이 왜 무효인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는 유효일까 무효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원에 출석해서 허위 증언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좀 받기로 했대요.
이건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재판정에 출석해서 허위 증언의 대가로 돈을 좀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건 유효일까 무효일까? 이건 무효죠. 그렇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했다는 거예요. 이건 유효일까 무효일까? 이건 무효겠죠. 이런 것들이 왜 무효냐면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현상이 하나씩 나타나면 해당 법에서 이행은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법이 개정이 되면서 하나씩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민법에서 나온 거고, 이걸 포괄적으로 우리는 민법 제103조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를 위반하고 있다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이다. 일명 선풍기 질서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불법이나 또는 채무불이행 즉 위법행위는 아니다. 하지만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나는 읽어도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초이슬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서점에 가면 뭐라 그랬어? 초이슬생. 뭐냐면 초등학교 2학년 슬기로운 생활이라고 초이슬생이 있어요. 요거 한 번만 읽으면 돼요. 그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요거는 제가 기본서에다가 판례 한 20개 정도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취지의 판례 있죠? 한 20개 정도 집어넣고 답은 거기서 다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나머지 반사회적 행위다라고 하는 거 별도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이슬생 알면 안다 그랬죠? 저는 그래도 모르는데요. 그럼 죄송하지만 아직 민법 공부하실 때가 안 된 거야. 초이슬생을 아주 탐독을 해서 의미를 되새겨보시고 그러고 오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왜 그런 거고. 그럼 의사표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사표시는 정상적인 의사표시만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면서 동시에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정상적인 의사표시만이 효력이 발생한다만 아시면 돼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도 있긴 있겠죠. 그럼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되든지 아니면 취소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마음대로 무효 취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은요, 똑같아. 여기도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을 갖추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다 있어야 되지만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인데요. 자, 이게 뭐냐면 아까 어떤 분이 유언했다 그랬잖아요. 유언, 형식을 갖춰서 유언을 했어요. 그럼 그 유언의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요? 그분이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능력자예요. 또 그 유언의 내용은 확정 가능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도 갖춘 거야. 처벽해 주겠다는 없었어. 어쨌든 간에.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의사 능력이 완전히 정상적일 때. 그럼 유언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나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사망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하는 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 구역 내에서는 토지 매매 계약 체결하면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토지 매매 계약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럼 정상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요건을 갖췄어도 관할관청으로부터 아직 허가를 못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 그 법률행위 효력 발생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이런 게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인 거고, 요거는 네 개만 그냥 암기하시면 되는데 암기도 한 바퀴 돌아가면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나와요.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두 번째 타임 할 때 정리를 한번 해드렸는데, 정리해드리면 그냥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책으로 가면요.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거기 법률행위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갖는 권리변동의 원인으로서 법률요건을 법률행위라고 얘기하죠. 법률요건은 법률행위와 법률행위가 아닌 원인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성립요건, 일반적 성립요건, 특별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일반적 효력발생요건과 특별 효력발생요건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있다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 목적, 법률행위 목적은 어떻게 해야 된다? 확정, 가능, 적법,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된다. 느낌만 알고 가는 거예요. 쉬었다가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에듀윌에선 이 모든 혜택의 유료 회원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 10만 원 넘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친구도 봤어요. 이게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네, 친구 추천을 하시고 친구가 유료 회원 가입을 하게 된다면 10만 원을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만 추천해도 10만 원을 입금해주는 에듀윌 친구 추천 이벤트 참으로 놀라운데요. 그리고 이 모든 혜택들을 많은 수강생들이 동행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